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지켜봤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성남시도 털었고 현직 경기도지사를 한 달에 한 번꼴로 털었고 민주당 당사까지 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나왔습니까? 검찰이 내놓은 구속영장 청구에는 이재명 개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로 사기업이 이익을 얻었고 그래서 성남시에 손해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대장동 개발에 사기업을 밀어넣고 100% 공공개발을 막은 것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이재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의힘도 이재명 털듯 탈탈 털고 있습니까? 그러기는커녕 50억 퇴직금도 무죄를 받고 풀려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구속시도는 진실 가도 아무 상관없고 정의여도 아무 상관없고 공정과도 아무 상관없는 부당한 공격입니다. 여러분 함께 외쳐봅시다. 이재명 구속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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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동의안 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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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는 체포동의안 반대가 특권이라며 윤석열 검찰의 편을 듭니다. 그러나 증거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부당한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검찰 독재, 가도자. 촛불행동 상임 대표 김민웅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구속 시도는 윤석열에게 반기를 드는 국민들을 겨냥한 일이다. 옳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의원 특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여러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평화운동에 대한 공격,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사들의 공격과 이 문제는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데 성공한다면 윤석열은 자신감을 얻어 윤석열에게 도전하는 국민들에게 더더욱 억지려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외쳐봅시다. 이재명 구속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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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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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이자가 정신나간 지새끼 마냥 온갖 곳을 들쑤시고 다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본색이 드러나 커다란 불만과 커다란 분노가 일어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의 본색이 무엇입니까? 윤석열이 처음으로 대법관 임명한 자 그 자는 실수로 800원을 챙긴 버스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법부가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곽상도 아들은 50억 원을 받아도 무죄랍니다, 여러분! 이 완전 극한의 사법 불평등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윤석열의 본색인 것입니다. 윤석열은 건설노동자 노동조합 활동이 불법이라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의 진정한 깡패가 누구입니까?
매년 건설 노동자 400명이 안전시설 미비로 사망합니다. 건설업의 사장들은 숱한 불법을 저지르고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비일비재하게 임금을 체불합니다. 윤석열은 진짜 깡패, 건설업 최고 경영자들은 보호하고 이에 맞선 노동조합 활동만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적반 하장의 계급 불평등이야말로 윤석열의 본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방비와 물가 인상 때문에 고통받고 분노했습니다. 윤석열은 부랴부랴 긴급 생계비라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5.9%의 고금리를 붙이겠다고 말합니다. 고통받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사채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윤석열의 사이코패스 같은 본색인 것입니다. 윤석열은 수개월 전부터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평화활동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 반대 등의 평화운동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활동이라고 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핵무장까지 하겠다고 말합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 유수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긴장을 빚고 있는 이곳에 이 커다란 더 큰 긴장을 집어던져서 위험천만한 상황을 부를 수도 있는 일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평화를 걸고 윤석열이 악마 같은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윤석열의 악마적 본색에 대해서 악마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에게 도전해야 합니다. 방금 방송에서 봤던 것처럼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퇴진운동을 지키고 키우고 다른 운동들과 만나게 합시다. 그렇게 윤석열이 악마 같은 자를 마침내 타도하는 길로 갑시다. 예. 함께 외쳐봅시다. 윤석열을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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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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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